태권도 배우러 왔습니다. 여기는 미르메 태권도 도장입니다. 가벼운 투어 투어 해드릴게요. 넓은 공간이 있고요. 이곳에서 운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워밍업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가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여기 자전거도 타고 합니다. 귀여운 흰띠. 네, 흰띠로 준비했어요. 네, 오케이. 먹고 나서. 아, 예! 잘 입었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입어서. 태권도복 패션입니다. 짠! 요즘에 너무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엉덩이가 납작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플랫해지는 느낌.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배워보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 힙업 운동. 그거를 중심적으로 한번 가르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 선생님 모셔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미르메 태권도의 이부영 사범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애플립을 정말 만들고 싶은데 태권도 하면 정말 다 이렇게 엉덩이가 힙업이 되어 있잖아요. 제일 힙업이 잘 되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고 싶어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해볼 수 있는 운동이면 좋겠어요. 파이팅 시작합시다. 너무 오랜만에 태권도를 하니까 벨트도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골반 좀 살짝 내려서 골반에 걸쳐준다는 느낌. 해주시고 이거 너무 내려가면 다리가 짧아 보이니까 이거 옷은 예쁘게 딱 감사합니다. 그냥 거울 보고 편하게 네. 난 진짜 연습생 때 이 동작을 왜 하나 했거든. 관절 풀 게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뭐 아니 풀 수 있지도 않는 거 같아. 정말 왜 결심 하나 있지 말고 그 관절 때문에 왜 풀어야 되지. 초등학생 때부터 1등을 놓치지 않은 게 있다면 유연성. 힘이랑 스피드랑 놓치지 않아. 유연성 손으로 목을 받쳐주고 돌리면 이 안 다치고 스트레칭이 된다. 이때 허리 이게 꺾이면 허리가 아프니까 딱 엉덩이 힘줘 잡아주신 다음에 그 상태로 뒤로 귀 뒤로 해서 내리고 일자로 딱 텐션 유지한 상태로 누가 여기서 이렇게 뽑아서 잡아 당긴다. 뽑아서 당긴다. 생각 왼쪽으로 반대쪽으로 왼쪽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잡아. 반대쪽으로 스트레칭 할 때 10초 기본으로 10초 이상으로 해주셔야 밀어준다 생각하고 네. 지탱해 준 상태로 코어도 근데 힘을 줘야 돼요. 쭉쭉 얘가 올라 그러면은 여기 윗 엉덩이가 자극이 나와요. 오, 잘 올리고
1 5 네. 1자로 해도 되고 살짝 대각선으로 해도 괜찮아. 그렇지. 진짜로 그렇지. 오, 나이스. 그럼 딱 얘 밀어준다 생각하면 일단 등극이 딱 잡히니까 네. 약간 여기서 어퍼컷이 날라온다 주먹이 올라온다 생각하고 피해서 해주면은 여기가 잘 더 잘 네, 그렇죠. 이해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옆에도 같이 하고 여기는 근데 지탱하는 것도 많지 않아요. 옆에 근육을 진동시키는 방금 사이드과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극점은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앞에 티 우리 거울이 티비라 생각하고 그냥 서서 살짝 무릎을 낮춰준다 생각하고 스쿼트? 네. 너무 많이 앉지 말고 오. 그냥 무릎만 숙여준다 생각하고 상체 살짝 앞으로 중심이 이렇게 살짝 앞으로 그 상태로 얘 다리를 중심을 축을 잡고 거기서 얘를 옆으로 얘가 너무 쫙 펴냈으면 무릎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살짝만 무릎을 입어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인사 효율성 올린다 추가 이렇게 올린다 생각 여기 그렇죠 뒤 마지막 왜냐면 이거 똑같은 게 있으면 이제 아 네 짝꿍 네 힙합하기 너무 힘드네요. 얘는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이렇게 고개만 틀고 힙하고 열심히 할게요. 근데 시우가 와가지고 등 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맞아. 저희 누워 있으면 올라타요. 위에. 어? 시우 안고? 시우 안고? 오. 이렇게 하면은 무게 무게를 이렇게 뭐 땀 좀 났으니까? 네. 조금 땀 났습니다. 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찬다는 거예요. 혜림 씨 뭐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 지금 운동 시간. 잘 쉬셨나요? 네. 아까 주무신 거 잠들 뻔했어. 다음은 발차기로 해서 엉덩이도 잡고 발차기도 배고 하는 시간. 네. 일단 돌려차기. 아 혹시 해봤어요. 네. 그러면은 누워서 돌려차기를 해? 돌려차기로도 할 수 있는 훈련이랑 돌려차기로도 할 수 있는 거 누워서? 오 빵빵 오케이 일단 오늘 아주 누워서 하는 자세가 아주 맘에 들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프리치 아주 편해 보이세요 많이 해본 자세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TV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옆차기 먼저 해볼 건데 옆차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발가락을 몸 안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네. 그 상태 뒤꿈치가 올라가는 생각하고 틀어주시고 네. 그 상태고 일단 먼저 위아래로 이거 예전에 많이 봤던 동작이죠, 이것도? 네. 해주면 또 이게 자극이 와요. 이게 옆차기 네. 자세죠. 이때 이게 힙업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얘가 장난 아닙니다. 여기까지 날씬해 지는 동작. 네, 여기 딱 골반이랑 딱 빡! 제가 생각했을 때 태권도 동작 중에서 힙업이랑 여기 S라인 만들기 제일 좋은 운동이 이건 것 같아요. 옆차기 운동 쪼그라려고 멘트 계속하는 거 아닐까? 얘는 이렇게 지금 누워 이게 힘을 땅으로 누른 상태로 해서 얘도 딱 밀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상태로 이제 접어서 밀었죠. 나 다음. 아니 팔에 힘이 없어. 대신 올라가시지만 이제 더 이게 딱 자극이. 아 여기가 편해서. 그다음에 다리에 접어서 다시 한 번. 한번 얘는 밀어준다 생각하고 네. 빡 쳐볼게요. 네, 그렇죠. 허벅지 힘줘야 돼. 잘해. 시작. 저거다가 한 번에 빡 허벅지 힘. 네, 허벅지랑 엉덩이 힘. 허벅지 힘. 아! 이 장면을 왼손 오빠가 보면 뭐라고 하려나? 이게 너무 힘드시면은 차는 게 힘들잖아요. 혼자 하기도. 아니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왼쪽 엉덩이가
반대쪽 반대쪽. 크게 움직이는 거 먼저 다섯 번. 진짜. 그렇죠. 네. 오, 돌릴 수 있다. 네. 쥐어짠 다섯. 예, 짧게.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예. 하면은 이제 됩니다. 정확하게 배우지 않으면 또 무릎이 다칠 수도 있고 잘못된 자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엉덩이가 빠지지 않는 게 포인트죠. 네, 일자로 해주시면. 다음은 돌려차기로 가볼게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할게요. 아, 반무릎. 강아지 약간 아. 강아지 운동하는 자세로 할 건데 이렇게 다리를 올릴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그냥 앉아서 해도 되긴 한데 자극이 엉덩이에 와야 돼요. 아, 아까랑 비슷한. 네? 어, 오빠, 오빠. 네. 나 엄청 멋있는 동작 한번 보여줄게. 나 누워서 옆차기 할 수 있어. 예! 너. 오. 잔소리를 하는데 좀 나쁘지 않게 하네. 진짜? 보통 200번 차면 공이 나게 빡 올라. 옆차기가 힙합 운동에 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나요? 맞아요. 그쵸? 진짜 힘들어. 이게 태권도 한 사람은 옆차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와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 엉덩이. 어, 엉덩이 힙합. 여기 지금 다 애플립 분들. 부럽다. 활동할 때는 애플이었는데 점점 팬케이크 되고 있어. 팬케이크. 이제 따뜻한 여름. 아, 그러니까 추운 거 어떻게 해. 이랑 잘 가면 해주실게요. 아까는 반으로 되면서 발도 이렇게 당길 필요 없어. 네. 아, 일자로 되는 거구나. 살짝 당겨서. 와. 위로 오, 이렇게 오. 잡았다가 위로 빡! 와우! 발 포인에서 발등으로 빡! 아 힘들어. 나 괜찮은 거 같아. 아 나 지금 이 와중에 졸려. 자 잠깐 이거 빡빡. 내일 아플 수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엉덩이 스트레칭 잠시 마무리 운동 같지만 마무리 운동은 아니고 골반이라 이거. 오케이, 자 이제 스트레스를 날릴 시간. 어, 대부분 이렇게 일자로 발레하듯이 이렇게 쓰지만은 이게 아니고 딱 어깨 편하게 골반을 편하게 해서 딱 서주세요. 그리고 지금 발이 이렇게 뒤로 들어가 있고 벌려도 돼. 편하게. 혹시 앞차기 찰 수 있어요? 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오, 역시. 아, 역시. 밑에 발이 안 틀어지고, 그냥 앞에 보고서 차면 내가 높게 차고 싶어도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살짝 틀어줄 거예요. 오, 근데 지금 봐봐요.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서부터 나와서. 자세히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틀면서 나와서. 딱 편하게. 거기서 엄지발가락 이용해서 이거 올라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딱. 오, 그렇지. 딱 다리 살짝. 그렇죠. 그 상태로 셋 넷. 아. 그렇죠. 예. 좋아요. 야, 와. 하디가 이거 진짜 천재예요. 점프 돌려차기까지. 어. 클리어하셨으니 이제 또 뭐 돌려차기 나눠볼까? 돌려차기? 돌개차기. 턴차기. 돌개. 그 턴차기. 턴차기를 돌개차기라고 하는데. 어. 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렇게 차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걸어. 아. 왼발, 왼발, 걸고 무릎 펴서. 오! 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등이 좀 무서운. 아, 그렇죠. 화이팅!
랜덤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것도 할까? 들어서 점프! 빵! 오늘 마지막 미션 차렷! 이제 준비! 자, 네, 긴장감 뭐부터 나올지 몰라요. 돌려차기! 피해! 점프! 돌려차기! 어? 마지막 게 진짜 유산소 운동이 많이 되고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게임하는 것 같아. 레벨 1 레벨 1 통과 통과 클리어. 아, 너무 힘들어요. 오랜만에 운동해서 그리고 진짜 힙업 운동을 오늘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집에서 진짜 TV 보면서 열심히 할게요.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따라해보겠습니다. 동작 같이 따라해보시면서 연습하시면 힙합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마지막에 했던 거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게 가장 재밌게 친구랑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게임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재밌었네요. 힙합 운동. 그 잠깐 했다고 힙합이 살짝 된 것 같은 느낌. 애플힙. 나도 애플힙. 여기 그 애플 시판 보여주세요. 사과 있지. 사과 있지.